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무교인데요. 네. 인생에 낙이 없어요. 네. 일단 저는 코로나 백신도 안 맞았고, 네. 좀 외로워요. 우선은 무교이기 때문에 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진짜예요. 네네네. 그리고 백신을 안 맞은 거는 잘하신 거고요. 네네. 웬만하면 앞으로도 잘 견뎌서 맞지 마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네. 예. 맞아요. 그리고 혜은님, 저기 예수님을요. 네. 진짜로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네. 네. 안 믿으면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결국에는 망하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게 돼요.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혜은님이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놀랍게 놀랍게 이렇게 믿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혜원님이 그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혜원님. 예정론이라고 해서 선택된 사람이 있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도, 응,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절대로. 예. 신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심정으로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한테 다 전하는 거예요. 씨앗을 다 10명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중에 받을 사람은 받게 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동굴 같은데 어린 양이 낑낑대면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강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어? 이거, 아유, 불쌍해 하면서 이렇게 건져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로 전해주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사이비 2단.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흉내내는, 예, 교회 코스프레하는 사이비 2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니까, 그렇게만 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혜은님이 지금 집에서라도, 교회를 당장 안 가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무교였던 혜은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리는 재미없는 이 인생이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살다 죽으면 되니까.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내세가 있어요. 사후 세계라고 하는 죽음 후의 세계가 있거든요. 오늘 혜은님 토요일 날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무슨 방이지? 하면서 잠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걸 듣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근데 뭐 당장 뭐 믿으라고 하면 잘 믿겨지진 않겠죠. 그런데 믿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네네. 혜은님 혹시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은 안 할게요. 영접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 영접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접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하면 회원님이 예수님 이렇게 따라하는 건데 몇줄안 되는 짧은 기도예요. 이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담스럽거나 그건 안 하고 싶으세요?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로요? 예,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안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마음을 가다듬고 이거를 따라 하세요. 저는 절대 뭐 사기치거나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니까 믿고 따라 하세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네. 영접합니다. 나의 구조로 예,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나의 구주로 구조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혜은님 잘하셨어요. 혜은님 잘하셨어요. 잘 따라했고요. 네. 이게 이제 혜은님은 이제 장난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구주라는 소리는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따라 했든지 간에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곧 이것만 말하고 이제 끝낼게요. 뭐냐면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혜윤님이 입술로 이렇게 따라하게 선포한 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네네. 예수님이 혜윤님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부터. 네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참 진짜 축복받으셨어요. 왜냐면은 오늘부터 그냥 혜은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평상시처럼 지내세요. 네. 평상시처럼 지내는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쉬운 거예요. 뭐냐면 네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힘들면 네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예수님 나 머리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네. 머리가 낫으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머리 아파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머리가 계속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안 낫고 네네. 그때 에이 예수는 개뿔 믿어봐야 소용도 없네 이러지 마시고 예 그때 조심해요. 그때 고비인데 뭐 낫게 해달라는데 낫게도 안 해주네. 에이 예수는 개뿔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네. 예 그러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혜연님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아, 할게요. 근데. 예, 말씀하세요. 네네. 네네, 뭐 말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네. 혜연님 오늘 영접 기도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혜연님을 지켜주실 거니까, 이름도 진짜 좋네요. 혜은. 예, 은, 거꾸로 하면 은혜거든요. 아,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 같아요. 오늘 아무튼 참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꺼야 돼서 이제 저는 그만 가보려고 그래요. 네네. 다음에 또뭐뵐수 있으면 뵙죠. 자주 하니까요. 네네, 저 기억하셔야 돼요. 예. 혜은님 그럼 뭐 친구 추가해 놓을까요? 뭐 아, 언치 않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그럼 친구 추가를 해 놓을게요. 다음에 또 들어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고마워요. 네. 네.